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드디어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골퍼들이 좋아하는 계절이 온 거죠. 이달에는 추석도 있어 좋지만 이놈의 코로나만 없으면 좋을 텐데 시청자분들도 동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스 관리 요점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 9월의 코스 관리 요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터프십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온도가 낮아져 시원한 계절입니다. 이때 한지형 잔디와 난지형 잔디의 생육이 각각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9월 중 두 종류의 잔디 생육과 잔디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프터프님의 말씀대로 요즘은 골퍼들이 좋아하는 날씨로 푸른 잔디를 만끽하러 밖으로 나가고 싶은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는 한지형 잔디가 잘 생육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잔디의 밀도를 높여야 하죠. 그럼 한지형 잔디인 벤트그레스와 켄터키 블루그레스의 경우를 볼까요? 9월부터는 한지형 잔디의 생육 회복기입니다. 잔디의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새로 자라나오는 신초의 밀도가 높아지며 지하부의 뿌리 생육과 포복경이라 하는 런너 형성이 증가하죠. 이럴 때 관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생육을 더 부스팅 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린에 식재되어 있는 벤트그레스의 경우 대략 순성 분양으로 1평방미터당 질소 1g, 인산 0.5g, 칼륨 1g을 10일 간격으로 한 달간 3에서 4회 정도 시비하는 것입니다. 켄터키 블루그레스가 식재되어 있는 페어웨이나 티잉그라운드의 경우도 9월 중 한 달간 순성 분양으로 1평방미터당 질소 2g, 인산 2g, 칼륨 3g을 시비하면 잔디 생육이 더 촉진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와 다밥으로 인하여 잔디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곳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시비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켄터키 블루그레스의 지하경이 옆으로 뻗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잔디의 밀도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죠. 그러면 잔디 밀도가 떨어진 현장이 계속 눈에 밟히고 좋은 코스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이때는 오버시딩, 즉 잔디를 더 파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오버시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나의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시딩은 하절기 잔디의 밀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곳에 시행하여 기존의 잔디에다 새로 자라날 잔디가 합해져 밀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켄터키 블루그레스 종자가 발아하는 데는 보통 14일 정도 걸리고 활착하여 분홀이 이루어지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켄터키 블루그레스는 신속하게 밀도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초종입니다. 좀 더 빠르게 밀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켄터키 블루그레스보다 종자 발아 속도와 생장 속도가 빠른 터프타입 토레스큐나 퍼레니얼 라이그레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잔디를 이용하게 되면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고려해 봄직합니다. 또 켄터키 블루그레스와 터프타입 토레스큐, 켄터키 블루그레스와 퍼레니얼 라이그레스, 터프타입 토레스큐와 퍼레니얼 라이그레스와 같이 혼합조합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골프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관리입니다. 그린의 경우 잔디의 생육이 좋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예고를 3mm에서 3.5mm 정도로 하향 조정합니다. 품질을 높게 만드는 것이죠. 또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린 상토층의 물리성 개선과 유해가스 배출 그리고 잔디 근권층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 작업입니다. 통기 작업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잔디 상태나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통기 작업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9월 중순경에 실시하죠. 그리고 영업적인 면에서 퍼팅 품질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토양 갱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해결 방법은 직경이 작은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의 간격을 촘촘히 배열하여 통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고온을 견딘 잔디의 회복 방안과 일반 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을철 한지형 잔디와 난지형 잔디의 문제가 되는 병해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터프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린을 보면 잔디의 밀도가 저하된 부분에 검은색의 뭔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게 보입니다. 좀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가을철 발생할 수 있는 잔디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같이 감호가 잦으면 그린의 터프터프님께서 말씀하신 조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벤트그레스의 밀도가 저하되어 있을수록 조류가 많이 발생하죠.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수중에서 생활하며 동화 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하는 원생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잔디에 발생하는 조류는 활동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신기하죠? 조류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잔디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잔디의 밀도가 떨어지면 잔디에 의한 캐노피가 제거되기 때문에 조류가 광합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번식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조류에 의해서 생성된 끈적끈적한 점질물이 토양 표면을 덮어 배수불량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잔디 생육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조류를 방제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여러 번 배토를 실시합니다. 조류는 광합성을 함으로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생장이 억제되죠. 그리고 클로로탈로닐이라는 약제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잔디에 발생한 조류를 방제할 수 있는 약제는 5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합제이며 항생제 계열입니다. 조류는 광합성을 하지만 세균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성분명은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스트렙토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칼슘 알킬트리메틸 암모늄, 스트렙토마이신 황산염, 코퍼옥시클로라이드, 가스가마이신, 코퍼옥시클로라이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다이하이드레이트이며 살균제 중 아족시스트로빈과 클로로탈로닐이 혼합된 것이 있습니다. 클로로탈로닐의 경우 고온기 때도 약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잔디에 발생하는 탄저병이나 달라스팟, 브라운 패치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상비약처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클로로탈로닐은 접촉성 살균제로 병원균이 약재의 내성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잔디병으로는 브라운 패치나 달라스팟 그리고 헤어리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충으로 굼벵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굼벵이에 대한 내용은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을철 한지형 잔디 관리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을철 난지형 잔디 경우는 어떤지에 대하여 터프십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의 난지형 잔디는 대부분 조이시아 그레스라는 한국 잔디입니다. 또 일부 버뮤다 그레스가 있죠. 난지형 잔디의 경우 가을철이 되면 한지형 잔디와는 다르게 신초 발생이 적어지고 넌너 생장이 감소하고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탄수화물을 축적하게 되죠. 그러므로 잔디의 예고를 상향 조정하여 광합성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는 9월 중순까지 순성분량으로 1평방미터당 질소 2g, 인산 1g, 칼륨 2g 수준으로 시비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즘같이 가을철 강우가 잦은 경우 라지패치가 대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 발생한 라지패치는 이듬해 한국잔디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여름철까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되므로 봄에 발생하는 라지패치보다 더 신경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8월에 예방시약에 이어 9월 중에도 1에서 2회 정도 추가 시약을 권장합니다. 라지패치의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화전처리제를 살포하여 세포화풀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가을은 말씀대로 강우가 너무 잦은데요. 이렇게 가을 장마가 길어지면 잔디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을 장마가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길어지면 통상적으로 잔디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한지형 잔디인 벤트그레스와 켄터키 블루그레스는 광합성량 감소로 밀도와 신초 형성 그리고 뿌리 신장이 모두 늦어지고 앞에서 터프김님이 말씀하셨듯 조류 발생이 많아집니다. 또한 강우로 인하여 예지 작업이나 통기 작업 등의 작업 일정도 차질이 생기죠. 난지형 잔디인 한국 잔디와 버뮤다 그레스도 마찬가지로 일조량 부족으로 월동을 위한 저장 양분의 축적이 감소됩니다. 저장 양분이 부족하면 겨울철 동해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여 이듬해 봄 맹아 출현율이 저하되고 그린업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밥에 견디는 능력이 감소하며 이 상태에서 동계 영업이 지속되면 잔디가 심하게 손상되기도 합니다. 길어지는 가을 장마는 라지패치 발생률을 높이고 라이족토니아 입마름병을 조장합니다. 또 세포화풀 발생을 높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가을철 긴 장마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형 잔디인 벤트그레스와 켄터키 블루그레스는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예고를 상향 조정하여 광합성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10일은 액비 위주의 소량 10일을 해야 하며 가을 장마 이후 점차적으로 10일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통기 작업 등의 갱신 작업은 1에서 2주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린은 강으로 인하여 너무 물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조류의 광합성을 막기 위해 소량으로 자주 배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탈론이를 사용하면 좋죠. 한국잔디 역시 예고를 상향 조정하여 최대한 광합성 효율을 높여 영양분을 축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동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배토하고 칼륨 함량을 높여 시비해야 합니다. 깎기 횟수를 많이 하여 스켈핑 등의 잔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시비량을 최소화하여 영양분의 소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포화풀 방제를 위한 발화전처리제 처리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9월 잔디관리 포인트에 대하여 터프심님과 터프김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터프터프였습니다. Let's go. Here we go now.